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. 이 발언으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.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김 의원 출당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김호영 기자입니다.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. 배춘실 의원님.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의 수해 복구 현장 실언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을 옹호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.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. 평소에도. 여러분들 나오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아니야?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.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사과문을 발표한 김성원 의원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.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.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고 당이 내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.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지율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칙 이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주호영 위원장은 의원직 사퇴나 탈당 요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